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70쪽 전후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대형교회 오면 친정교회 온 것 같아요. 임 목사님이 항상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고 친정 같은 교회를 부르짖으셔서 그런 건지. 그리고 언뜻 보면은 이름도 비슷해요. 대사교회, 대연교회, 대자로 시작하는 교회를. 저는 찬송을 다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찬송 가운데 권세라는 말이 들어가고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붙이면 권세광이거든요. 청년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좋을 줄 알고 이런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활기찬 찬양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성훈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광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오대양 6대주의 중생선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미국의 OMS 선교회, 그리고 일본의 홀리네스 교단, 그리고 오늘 파송을 받으시는 전상화 선교사님이 속해 계시는 대만 선교회, 그래서 세계 선결연맹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가 의장국이 되고 우리 임성훈 목사님께서는 이달에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세계 선결연맹 의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거 아마 광고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OMS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나 또 여기는 옵저버 교단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인도 지역총회, 필리핀총회, 여러 지역총회들을 앞으로 아울러서 우리 임석훈 목사님께서 교단뿐만 아니라 세계 선결교회 연맹을 지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연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대로 한국 중심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선결교회의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선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것은 누가 주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뻐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시작입니다. 한 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뒤에 있지 않고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찬양은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업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리고 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요? 특별히 오늘 예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옆분들과 이렇게 쳐다보며 인사하시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남아 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고 오늘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까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의 교회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선교를 할까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많은 영혼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을 모르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세상에 믿지 않아 멸망받을 사람들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직 구원 받지 못했고 아직 주님 알지 못했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아서 오늘도 이 비오는 주일에 차려놓은 밥상 그냥 먹고 집에 들어누워 있을 남편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자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지만 그 자녀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함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분명히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나는 오늘도 믿기에 오늘 묵묵히 기도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큰지, 누가 먼저인지, 어떤 제자가 좌우편에 설 것이고 앉을 것인지,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듣기도 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어떤 날은 주님의 말씀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다니요?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게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가고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제자는 오늘 화로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나는 그 주님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신앙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이 확고할까요? 우리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서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요. 그런데 내 삶에 세워지고 내 삶의 현실에 세우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의심이 됩니다. 이건 아니죠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신앙과 믿음을 가져가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위에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봉사생활, 헌신생활, 섬김생활 너무도 귀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99가지 잘하는 점을 보다가 한 가지 흠을 보면요, 사람은 돌아섭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을 맛보기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요. 여전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식사하시다 말고 보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져 있고 그 예수님과 하루 종일 다녀 이제 그 샌달에 묻은 흙과 먼지들이 발에 고스란히 있었던 것을 보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다가도 제자들의 발을 보니까 꾸질꾸질하고 더러워서 그냥 일어나셔서 당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누가 먼저 발을 내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일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주님 제 발을 씻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다만 6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에 보니까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주님. 왜 굳이 주님께서? 그런데 이것도 잠시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참 염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언제든 발 씻어주시면 안 된다고 하던 이가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왕 씻어주시려면 다 씻겨주세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곳에 오면 감사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더 큰 거 생각합니다. 주님 이왕 들어주시려면 더 큰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것인가? 염치 있는 것일까? 주님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왕이면 다 씻겨주세요. 염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튀어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두 제자들의 발만 더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깨끗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씻겨준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제가 씻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 더러운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걸 주님이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의 발이 더럽고 주님의 발이 참으로 더러운데 자신들의 발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발 더러운데 내가 주님 발 씻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를 한번 놓고 적용을 해보죠.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생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 내가 그 일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것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남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내 발이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데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던가. 내가 구원받아 기쁜 것이 다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과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이 변화되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큰 시험 앞에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와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 오늘 교회는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연교회의 찬양을 보면서 그 찬양 가운데 서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이제 내가 주님 품에 가면 이 자리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앉기를 원합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 손주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어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선교원신 예배를 통하여 각 나라의 국기들을 걸어놓고 이 국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이 나라들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본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발을 씻겨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주님의 일에 쓰임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는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일에 나는 기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발을 씻겨달라고 말씀 안 하셔도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기를, 이와 같이 하기를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117년 전에 김상준 정빈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홀리네스 교환의 모태인 동경성서학원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 한국의 무교동에 들어와 북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고 구원이시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117년. 이제는 세계선결연맹이라는 엄청난 전세계의 사중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신 일인가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왜 하신 일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그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으로 불타고 그 사명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늘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냄새가 나요. 겸손한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가리워지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선교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상아 임탁군 선교사님이 대연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서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어떤 힘으로 하나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되어지기를. 이것이 대연교회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 믿음은 그러므로 내 위에 세워진 믿음 아니라 주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은혜가 아니면 믿음 없어요. 은혜 없는 믿음은 자기 의입니다. 오늘 그 믿음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대형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성령의 중단됨이 없는 그 중단됨이 없는 역사의 전진들이 더욱더 이어지고 12번째 파송받는 우리 전상화 임탁군 선교사님이 또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풍성하게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